야, 너 살 진짜 많이 빠졌다, 근데. 그러니까 동진 애가 턱선이 엄청 살아났어요, 여기가. 얘들아, 근데 우리 다 많이 빠졌어. 저는 한 달 동안 16kg. 와, 와. 와. 나 너 바지 사이즈 하나 줄었잖아. 매일 먹는 아티초크 효과가 대박! 체지방 감소, 지방 소화, 혈당 상승 억제 효과에 최고! 하루 한병 행복한 다이어트 습관 로우소! 축구장 4분의 1 크기 5대5 미니 축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종희 팀 대 황동진 팀의 본게임이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준표! 자, 마술사! 황동진! 쭉! 들어갑니다! 자, 황지수! 아, 김준표 들어갑니다! 올라가라는 거죠. 아, 김준표 선수 올라가기 싫은 표정이에요. 괜찮아? 1층으로 내려와 주세요. 10시면 기사 안 해요? 침대 아우씨 봐. 이게 뭐길래 이렇게 기분이 쎄하다. 나 니네 표정이 더 무서웠어. 갑자기 인바디 결과로 막 얘도서 탈락자의 비전 중입니다. 나가세요. 어. 봐봐. 안녕하세요, 시부템입니다. 오늘의 일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전혀 상대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상대와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오늘 대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절반의 인원 5분은 미션 직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절반? 그럼 이상 숙소에 있는 짐을 모두 챙겨 센터로 모여주세요. 짐을 모두 챙기라고요? 자기 짐을 캐리어에 다 담아서 탈락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최대 4명 이상 했잖아. 너무 얄짤없다. 갑자기 짐 싸서 나가려고. 그니까. 야, 그럼 4명 남는 거네. 5명 남는 거지, 언니. 언니. 짐 빼기 오늘. 하나, 둘, 셋, 넷. 아, 내 지금 정신이 없어. 뭔가 여기서 좀 이렇게 헤어짐의 여운 같은 걸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싹둑 잘린다는 거잖아. 근데 나머지 숙소에 남아있는 애들이 힘들겠다. 맞아. 너무 휑할 것 같아. 짐 싸러 가자. 와. 너무 우울하네요. 아까 룸메 데스매치 예상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룸메로 대결한다면 저는 바로 기차표 끊을 예정이 바로 코레에 들어갈 겁니다. 어, 진짜 룸메 데스매치인가? 수고했다. 고생한다. 아까 밖에서 막 데스매치 예상했단 말이야. 데스매치야? 룸메끼리 데스매치 어? 아니냐고. 저희 합방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데스매치라니. 근데 그것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돌아왔는데 내가 이겨서 룸메를 보내버린 이 텅 빈 방에 오는 것도 서로에게 한 마디씩 할까? 안 몰라. 안 돼. 아, 울지 마. 네가 원했던 어떤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거라면 숨은 참 좋겠다. 연주 언니의 밝은 텐션과 그런 응원과 말들로 버텼는데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 아, 뭐야, 벌써 가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룸메여.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어요. 야룸님이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할 것 같아. 룸메끼리 붙이는 거 아니죠? 룸메끼리 붙이지 말고! 마지막 식사네, 다 같이 먹는. 우려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축구 생활하면서 후회한 적 있어요. 저 60kg 때 진입이 목표였어요. 근데 어제 인바디 재보니까 됐던데요? 저는 그래서 별로 후회되는 점은 없어요. 여기 가족들이랑 더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더 애틋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 오빠 말한 그 가족이 지금 우리야? 아니야? 어,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가족이라 해서 그 진짜 친가족을 말하나. 아, 여기 가족. 오즈 패밀리.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했잖아. 나가서도 이 습관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뭔가. 나도. 난 제일 좋았던 점은 솔직히 사람을 얻은 거.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이 사람이 뭘 안 했어. 근데 내가 말 안 해주는 거. 저 사람 저거 빼먹었는데? 근데 모른 척 해야지. 솔직히 난 이런 걸 상상했는데 다 너무 착하고 좋고 배려심 넘치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됐을 때 그런 게 좀 아쉬울 것 같아. 뭔가. 밥을 편하게 먹어보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쌀밥도 트라우마. 아니 울 일 아니야. 지금 울 일 아니야. 아니라. 난 쌀밥 트라우마도 극복했고 삼시세끼 챙겨 먹는 습관 얻은 거. 그거는 진짜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 진짜 고치고 싶었던 부분 고쳐서 좋았어. 왜? 아, 건지면 터질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짐까지 다 가지고 오느라고 엄청 고생들을 했는데 진짜 숙소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온 거예요? 네, 싹 다 갖고 네. 왔습니다. 진짜요? 네. 마음이 이상했을 것 같은데. 진짜 집을 떠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짐을 다 챙겨서 이곳까지 오느라 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오늘 미션을 통해서 탈락자가 5명이나 발생하는 날이에요. 이거 듣고 어땠어요?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어요. 저희는 예상했던 게 아, 2명씩 이제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 5명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기서 절반이 그냥 나라는 거죠? 네, 남아있는 사람도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떠나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 그리고 저까지도 오늘 자체가 또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오늘 제가 어마무시한 대결 상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 혹시 다들 누군지 예상해봤어요? 저희 룸메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봤어요. 룸메. 아니면 또 게스트가 지금 뒤에서 대기하실 수도 있는 권투 선수? 아니면 자기 자신? 오, 자기 자신. 이번 미션의 대결 상대를 공개할 거예요. 오늘의 대결 상대는 쉽게 이길 수 없는 정말 정말 강력한 바로 나 자신과의 대결입니다. 그래도 룸메랑 싸우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랑 싸우는 게 낫지 않아요? 혹시 3주 전에 체력 테스트 했던 거 생각나요? 아, 말도 응? 그날 힘들었죠. 네.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그날 제가 다시 종목을 읊어드릴게요. 우리가 2분 동안 측정을 했던 게 이제 버피 테스트, 와. 그다음에 푸시업, 플랭크, 스쿼트, 왕복 달리기, 유연성 테스트까지 총 6가지 항목을 했단 말이죠. 이전에 기록을 정말 잘 찍어놨던 우리 상위 클래스들은 이미 약간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스코어가 좋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체력 관리를 했다면 유리할 수도 있는 하지만 결국에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한 명씩 진행할 거예요. 그 정도로 자세와 정말 횟수를 정확하게 재겠다. 3주 전에 측정했던 나의 모습과 대조해서 비포 애프터가 나갈 거기 때문에 자세를 정말 집중해서 해주셔야 되고 오늘 각 종목, 6종목 중에 한 종목당 잘할 경우에 30점의 포인트가 지급이 돼요. 못할 경우에는 30점이 차감이 됩니다. 토탈 180점을 얻을 수가 있고 지난 측정 기준으로 가장 하위권인 사람부터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버피 테스트예요. 그리고 2주차 기록이랑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버피 테스트도 한 김에 내려갔다가 만세! 정면 봐야 돼요. 저희한테 바라시는 게 너무 많으신 거 아닐까? 사실 버피 테스트는 제가 가장 두려운 종목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솔직히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버피 테스트를 운동으로 많이 해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힘들 줄도 몰랐는데 지금은 힘든 걸 알아서 두려움이 먼저 있었던 종목이어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열심히 했고 그만큼 몸무게도 많이 뺐고 그만큼 체력도 올라왔으니까 그때 나 정도는 충분히 할만 하겠구나. 자, 준비하시고 준비됐어요? 자, 준비! 화이팅! 만세! 만세 해주세요! 우리 동진님은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미 넓게 넘어버렸어.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동진아 제발!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 배워졌어. 하늘 안 와도 될 것 같아.
남았어요. 야! 그거 야한 시간에 하나 더 해주세요. 점프가 좀 미약했어요. 30초나 남았습니다. 화이팅! 준비! 화이팅! 화이팅! 자, 점프 충분히 해주세요. 빠릅니다. 아직 1분도 안 됐어요. 1분도 안 됐어요. 50초 경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살짝 여유 있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아, 짱이다. 잘해주세요. 할 수 있다. 천천히, 천천히. 화이팅! 할 수 있다! 자, 점프랑 만세 똑바로. 4, 3. 준비. 만세 충분히! 이긴다, 빈현주! 아, 몸이 가벼워졌어. 남았어, 10초! 하나 더, 하나 더 할 수 있다! 어, 하나 더 할 수 있겠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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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준비 하나 더! 어, 마지막,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만 더! 하나 더, 제발 하나 더! 아니야?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 실제로 제가 2분의 버피를 38개를 했었던 거면 잘했던 거예요. 정말로 숫자를 차라리 내가 조금 카운팅을 하면서 했으면은 이왕 물고 이만큼만 더 해보자 라는 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숫자를 좀 세면서 했으면 내가 좀 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한데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버피 테스트를 이기고 나니까 솔직히 다른 거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잘하면 올 클리어 하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었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푸시업으로 갈 건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분들은 무릎을 떼고 여자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할 거예요. 적어도 60% 이상 내려갔다가 올라와야지 이 반동으로 써서 하는 거예요. 푸시업 결과 순서를 알려드리면, 아, 근데 그때, 그때도 깔짝충이었는데 큰일 났다. 오, 다들 좋아졌어요. 우와! 자, 2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 잘해야 돼요. 연준이 오늘 기분이 좋은데요? 대단한 거 아니죠? 30초 남았습니다. 아, 너무 잘했다. 하셨어. 가자. 와, 자세 봐. 너무 자세 좋아요. 가자, 가자. 30초 경과. 1분 경과. 할 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아직 30초 남았어요. 하나 더, 하나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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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잘했어요. 크레이지 걸 수진. 할 거 좀 더 구부려요. 옳지, 그만큼은 해야 돼요. 아니야, 수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했어. 시합 결과 발표할게요. 저는 이겼어요. 다음 종목은 좌전골 테스트예요. 1위 했던 게 혜리님 28.1cm. 와. 발바닥을 댄 상태에서 상체 세우고 엉덩이 고정. 그 상태에서 앞쪽으로 가서 쭉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 갑니다. 가자. 많이 늘었다. 됐어요. 오, 2.7. 와! 신기 예전에서 가요. 숨 뱉고. 2.2. 잘했어요. 파이팅! 갑니다. 오! 스톱! 4.9! 대박! 오! 신기하다. 한 번 더! 뭐야! 와! 스톱! 7.5! 와! 제가 으뜸쌤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30 넘어주세요. 28도 못 찍을 것 같은데? 손 좀 더 아래로. 그만. 27.9. 아! 이 자식이 잘해야 돼요. 할 수 있어, 오혜린.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알겠어? 정신 차려. 아. 그래, 0. 몇 센치라도 주자. 아, 잠깐만. 아, 그때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뭐 어떻게 했냐, 28을? 좀 뱉어. 두 손 가지고 스타! 30.1! 미쳤다, 오해리! 이제 플랭크를 해볼 건데 원래는 이제 발끝부터 해가지고 딱 일자 그냥 두 다리 붙이고 머리부터 거기까지. 그러니까 원래 얘도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안 돼요. 어이! 준비되셨으면? 지금 자세 FM이에요. 지금 자세 너무 좋아요. 와. 자, 1분 경과. 오, 예스. 말하지 마. 아래를 혼자 많이 하면서 힘을 빼는 참가자들이 있어요. 보고 있나? 1분 30초 경과. 2분 못 버티지? 못 버티지. 1분 38초. 자, 준비되셨으면 자세 잡아주세요. 30초. 엉덩이 1cm. 3분 8초. 3, 2, 1, 5분. 박수 쳐주세요.
합니다. 시작. 답은 50초. 5분 경각. 7분. 와, 7분이 목표였어요? 진짜? 멋있다.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섯 종목 중에 하나라도 오롯이 제가 완벽하게 남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필요했거든요.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남들은 되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좀 더 여기에 이점이 있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더 뜻깊은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스쿼트가 일단 골반이 완전히 펴줘야 되는 걸 기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내가 일어나서 내 키만큼 올라왔다는 거를 조금 기준으로 두고 횟수를 체크를 할게요. 아니 이렇게 웃으면서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웃기지? 뭐가 웃겨? 2분 31초. 이제 무릎 괜찮아요? 네! 더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들에서 아팠던 것 같아요. 이야, 좋다 좋아 아주. 할 수 있구나. 2분 11초. 와, 놓쳤다 언니. 호흡 뱉으면서요, 일어날 때마다. 자, 라스트는 정정! 골반 펴야지! 저 일어나세요. 너무 주저앉고, 너무 주저앉고. 덜 앉아. 덜 앉으라고. 이거 하지 말고 덜 앉으라고요. 아니. 1분 47초. 1등 하다 보니 그걸 깨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이 있었고 무조건 우승에 집착해야지 이런 거를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퍼포먼스에서 안 좋은 영향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부담 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왕복 달리기를 할 거고 여기서 시작!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 오는 거를 하나로 칠 거예요. 지난번에 결과가 자, 준비하시고 45초 남았어요. 자, 갑니다. 할 수 있다. 잘했다, 잘했다. 할게요.
맛있다. 그만. 네, 일단 오늘 하루가 또 굉장히 길었어요. 내 자신을 이기는 그 대결로 진짜 1대1로 다 끝냈잖아요. 어땠어요, 소감들이? 근데 진짜 예전보다 확실히 체력이 스스로 너무 올라간 게 느껴져서 너무 뿌듯했어요. 저도 좀 놀라고 우리 제작진분들도 굉장히 놀랐는데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들을 기대를 했고 또 성실히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게 쌓였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히든 포인트가 있어요. 종목당 정말 정말 일치월장한 성장을 보여주신 분을 한 분씩 뽑아서 저희가 플러스 30점씩 드리기로 했거든요. 먼저 버피 테스트 오혜린. 푸시업 빈현주. 자세도 좋아졌지만 횟수도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좌전골 테스트 마이너스 6cm였던 황동진. 그리고 유연성이 원래 없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8cm라는 잘했습니다. 플랭크 이분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정찬미님. 자기가 7분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게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 그 오기를 보여줬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스쿼트는 우리 예림님. 너무 스쿼트 자세도 좋은데다가 너무 실력도 좋아져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뿌듯했고요. 왕복 달리기 오혜린. 혜린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분하게 자세 FM으로 하면서 터치도 진짜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 순간이 다가왔어요. 탈락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탈락자를 선정한 기준에는 목표 체중 달성했는가 그리고 또 메인 미션에서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고 포인트를 취득했는가 그리고 생활 수칙, 생활 규칙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고 보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도합, 출산한 결과값으로 지금 제 손에 탈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반, 다섯 명이 이곳을 떠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합숙 6주차 오즈의 마법사를 떠날 다섯 명의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319.1포인트의 김준표님입니다. 고마워. 알겠어. 준표님 너무 그래도 결과값으로 운동 실력, 자세, 뭐 체력 그리고 또 미션에서도 너무 잘 참여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로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질지도 몰랐고 처음에 이제 목표했던 체중이 69kg였는데 딱 찍고 나서 나가게 돼서 그러니까 되게 대박이에요. 우리 막 박수. 네, 진짜 체중을 이미 찍었어요. 다음 오즈의 마법사를 떠날 탈락자는 총 점수 324.7포인트의 박나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나윤아. 일단 저는 여기 들어와서 제 목표 를 찾은 것 같아서 갑자기 눈물 행복하게 살을 빼고 가고 행복했어? 네! 그리고 언니 목표 체중에는 달성을 못했지만 제가 원하는 습관과 강박관념 없어졌고 전 나가서 더 행복하게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윤이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오즈의 마법사를 떠날 탈락자는 총 점수 329.1포인트의 황지수님입니다. 황지수님입니다. 저는 진짜 여기 와가지고 일단 좋은 사람들 만난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갑자기 살이 쪄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건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제 목표 체중에 도달하고 목표 그 체지방률에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8주를 완주하지 못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짜 성공적인 완주를 하고 탈락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네. 계속 다이어트 이어갈 거고 네. 건강하게 살 거고 너무너무 좋은 미션의 모습들을 보여줘서 아주 대견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즈의 마법사를 떠날 탈락자는 총 점수 329.5포인트의 정수진님입니다. 우리 수진님도 처음부터 엄청난 캐리를 했고 또 이건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는 수진님이 키 대비해서 체중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준에 이 사람을 과연 들어도 될까라는 의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살을 빼야 되는 미션만 있는 건 오히려 되게 편하고 좋은 상태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강박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과값이 나오는 그 도달하기까지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진님은 여기 있는 그 우리 참가자들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거 그리고 하루하루 너무 감사했고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즐겁게 웃을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즐거웠고 이런 촬영 좋은 언니 오빠들 함께하는 순간들이 저한테 온 게 진짜 큰 기적처럼 느껴졌고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 거의 다 개선하고 이제 반짝반짝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한 명 남았는데요. 오즈의 마법사를 떠날 마지막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점수 333.3포인트의 김예림님입니다. 네, 근데 저는 뭔가 여기를 들어올 때 진짜 엄청 큰 도전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 돼서는 너무 얻어가는 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저에 대한 이걸 얻어가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이게 진짜 포인트가 될 정도로 너무나 긍정적인 에너지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거를 많이 진짜 얻어가서 전 돌아가서도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지냈던 친구들한테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탈락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리는데 왜 내가 안 불리지? 마지막에 김예림이라는 이름이 딱 불려서 진짜 멍했어요. 처음에 진짜 멍했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절반이나 갑자기 우르르 나간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좀 감정이 복받친 것 같아요. 나머지 2주 동안 목표 체중을 이루었더라도 저희는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집중해서 마무리를 개인적으로 지어줬으면 좋겠고 그럼 일단 이 자리에서 지금 탈락하신 분들은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해산합시다. 부모님이랑 같이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살찐 모습으로 찍혀 있는 게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다고. 살이 좀 빠지면 찍는 게 어떠냐.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몇 킬로까지는 빼야 되겠다라는 마지노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거기까지 살을 뺐고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교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다 받아가고 있지 않나. 생활 습관이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마인드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제 꿈을 또 찾고 나가는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습관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변화되는 게 스스로 느껴졌고 그리고 여기서 만난 소중한 언니,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언니들이랑도 건강하게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1등이 꼭 아니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우리 지금까지도 살 많이 빼왔잖아. 앞으로도 더 많이 빼가지고 연주는 이효리 몸매가 되고 그다음에 혜린이는 넌 진짜 복서가 되어버리고 찬민이 너는 도끼를 좀만 더 빼고 진짜 잘생긴 무용수가 되어버리고 종희는 넌 진짜 축구선수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동진이는 우리 좀만 더 빼서 모델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얘들아 끝까지 진짜 열심히 잘 빼서 모두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화이팅! 그냥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나는 6주 동안 진짜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함께 있는 동안 너무 항상 고마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되게 큰데 그거에 비해서 표현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항상 2층에 혼자 있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진심으로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2주 동안 나는 숙소에 없을 거지만 집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프로그램 끝나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만나자. 너무 감사했습니다. 심으뜸님이 편지를 써서 주셨어요? 진짜. 잠시만요. 오늘 누가 가장 의외였어? 떨어진 사람? 지수. 나도 지수. 지수 떨어졌을 때 거기 공기가 달라졌어. 진짜 나는 말도 안 나오고 약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바이러. 진짜로. 위로해 주려고 왔어. 깜짝이야. 위로해 봐.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 이거 와르르 들어오는 줄 알았어. 몰래카메라. 마지막으로 줄 선물이 있어. 맛있는 건가요? 선물이니까 좋은 거. 으뜸 카드로 한 명을 살렸어. 오늘 떨어지기에는 너무 아깝다. 플러스 점수를 못 받았을 뿐인데 점수를 놓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확확 받아버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밀려서 내려간 거죠. 이 정도는 한 번쯤 끌어줄 수 있는 정도의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지 않았나. 이렇게 울었는데 아까. 아유. 읽어도 돼요. 황지수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첫 탑승 날부터 지금까지 흘린 땀과 노력에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열정을 응원하며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황지수님은 마스터카드로 부활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즈의 마법사 숙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맞아, 여기는 거의 초상집이었어. 진짜 초상집이었어, 우리. 진짜로, 표정관리를 못했어. 아니, 연주가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연주가 괜찮아. 나 진짜 이러고 있었어. 진짜 이러고 있었다니까? 연주가 괜찮으니까. 진짜. 지금 너무 잘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운동량, 유산소, 피로도 관리, 여기에 이제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한 것으로 치우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6주까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를 8주까지 마무리를 짓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무리하지 말자. 이게 제 당부입니다.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자, 오즈의 마법사 화이팅! 거의 이상의 미션은 없어요. 모든 체력, 악, 오늘 여기서 쏟아내 주셔야 되거든요. 가자. 호흡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